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린맛이 나지 않고 담백한 참치김밥을 만들겠습니다. 재료로는 구운 김, 밥, 식초와 소금으로 지은 밥, 참치, 잘게 썬 청양고추, 깻잎이 필요합니다. 또 오이를 소금으로 5분 절여서 씻어놓고 고춧가루, 간장, 올리고당, 맛술, 물로 졸인 어묵이 필요합니다. 단무지는 비프로 물을 들였고 맛살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참기름, 마요네즈, 후추가 필요합니다. 참치는 먼저 기름을 제거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줘서 짠 뒤에 찬물로 헹구어 줍니다. 그 뒤에 꽉 짜줍니다. 참치에 마요네즈와 후추를 첨가하여 골고루 섞어줍니다.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줍니다. 소금, 식초로 지은 밥을 참기름으로 비벼줍니다. 밥을 김 위에 골고루 펴줍니다. 맛살, 단무지, 어묵, 오이를 차례로 얹어줍니다. 청양고추를 조금씩 얹어줍니다. 그 위에 깻잎을 두 장 펴줍니다. 깻잎 위에 참치를 적당량을 얹어줍니다. 참치를 얹은 깻잎을 말아줍니다. 이제 김밥 전체를 말아줍니다. 두 번째 방법, 청양고추를 참치에 얹어 싸는 방법입니다. 깻잎을 먼저 말아주고 김 전체를 말아줍니다. 김밥을 썰어주겠습니다. 비린맛이 나지 않는 참치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